여기 이렇게 막 숨을 때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봐. 봐봐. 지나가다가 한쪽만 열리는 거는 그냥 문 상호작용 탁 찍어주는 거야, 그냥. 네가 거기 있는지 나는 모른다. 지나가다 물건 던지는 것처럼 그냥 한 번씩 만지는 거예요. 한쪽만 열리는 건. 오른쪽이건 왼쪽이건 상관없어. 내가 여기 있는지 모르고 그냥 만지고 탁 가는 거야. 이건 안 연해요. 봐봐, 이런 거. 이거는 내가 여기 있는지 몰라. 그래서 몇 번이고 한 번씩 열어도 안 죽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어그로를 끌어서 연 거는 양쪽을 열었잖아. 빨리 닫으면서 하는데 봐봐. 한번더 걸리잖아? 이렇게? 봐봐. 내가 문 닫을 진짜 틈도 없이 죽었죠, 지금. 봤어? 아예 진짜 이거는 아예 뭐 닫을 시간조차도 없어. 그냥 바로 들어왔잖아. 뚫고 들어왔잖아, 이거는. 이게 무슨 차이냐면, 한 번은 살려줘요. 얘들도 한 번은 살려줘. 어? 이 새끼도. 한 번만 더, 그래봐. 한 번은 봐줄게. 이거요. 한 번은 봐줄게. 두 번은 안 돼. 이런 거요. 간혹 10번 정도 저렇게 유령을 괴롭힐 경우에, 한 번에 들어올 때도 있는데, 룰은 이거야. 일단은. 일단 공식적인 룰은, 내가 여기서 마이크를 켜고, 와, 헌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령이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유령이 지나가다가, 철컥, 양쪽 문을 열고, 이렇게. 그러면은, 닫기만 하면 돼, 일단. 그지? 근데 닫을 때도 아까 어땠어요? 유령이랑 나랑 눈 마주쳐가지고, 진짜 타이밍이 완전 안 좋았으면은, 닫기도 전에 죽어. 아까 저기, 막 저분처럼, 이제, 아, 나는 뭐 닫다가 죽던데, 이런 것처럼, 저도 닫다 죽을 때 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아, 좀, 아예 안 켜는 게 가장 좋지. 어그로를 왜 끌어, 그죠? 어그로를 안 끄는 게 가장 좋지. 근데 어쩌다가 끌렸다 치면은 저렇게 닫아야죠, 빨리. 자. 봐봐. 한쪽 열었잖아. 네가 거기 있는지 모른다. 난 지나가겠다. 이거예요. 근데 딱 하면은 거기 있는 거 안다. 조심해라. 그러면 나는 여기서 새로운 집으로 이동합니다. 이곳에서 전자기기 켜면 거기 있는 거 안다고 조심해라. 왜? 이 집은 새 집이니까 다시 초기화된 거예요. 다시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또새 집으로 가요. 이렇게 여기서 어그로를 끌어. 자, 조심해. 세 번째야. 이런 거 다시 돌아가면 거긴 새 집이 돼 있는 거예요. 다시 내가 1번 방으로 가가지고 여기서 또문 닫고 유령을 부르면 또 처음처럼 두번 이렇게 해줘요. 방에 대한 인식, 그게 아니라 사람에 대한 그거기 때문에 내가 일단 여기서 나갔다가 딴방 갔다가 또 여기 오면은 초기화돼 있어요. 한 번은 무조건 살아요. 해보고 싶은 게 있네. 한번. 자, 한번 네가 거기 있는 거 안다. 나갔다가 들어가서 한번 다시. 와, 초기화되는구나, 나가면. 이상하다. 이게 되네. 야, 한 곳에 계속 있으면 되겠다, 그럼 이거. 아씨.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네.